80kg 무게가 올라가서 부하를 훨씬 더 많이 줬는데도 지금 위까지 밀고 오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벌써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봄날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이쯤 되시면 논이나 밭에서 사용할 이 관리기를 많이들 알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엔진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괜찮은 관리기를 한번 소개도 시켜봐드리고 직접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밭을 고를 수 있는지, 그리고 폭은 어떤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밀고 나갔을 때 힘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봐드릴까 합니다. 두 제품 모두 다 켄그랜드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첫 번째 모델은 MMT-120-612D 2마력의 소형 관리기입니다. 총 날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개 모두 사용했을 때 폭이 60cm, 그리고 갓쪽 두 개를 제거한 후 가운데 네 날만 사용했을 때는 폭이 40cm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대 깊이는 25cm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모델은 MGT-101-01D 6.5마력급의 일반 관리기고요. 요 제품의 경우 날 6개를 모두 사용했을 때는 폭이 85cm, 그리고 4개만 사용했었을 때는 57cm, 가운데 두 날만 사용했을 때는 36cm의 폭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 최대 깊이는 35cm까지 작업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일단 지금 두 제품 모두 다 포사이클 방식으로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따로 주입해서 휘발유만 계속 주입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기본 관리기 모델로 나왔지만 이렇게 뒤쪽에 장착을 하게 되면은 고립할 수 있는 배토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두 제품을 가지고 여기 밭을 한번 갈아보면서 갈리는 속도라든가 작업 능력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괜찮은 미니 갈리기 혹은 일반 갈리기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동은 처음에 시동 걸 때, 최초 시동 걸 때 초크를 한번 사용해 주셔야 돼요. 초크를 한번 사용해 주시고 이 중립의 열쇠 위치에 있을 때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간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걸 화살표 쪽으로 돌리고 동시에 잡으면 앞으로 전진하게 돼 있고요. 이게 뒤쪽으로 가 있을 때, 뒤쪽으로 갔을 때는 후진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가속 레바, 악셀레바, 자동차에 달린 악셀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북이 쪽은 천천히 가는 거고 토끼 쪽은 빨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엔진을 정지시키고 싶으면 스톱 위치, 제일 끝 위치에 옮기시면 됩니다. 처음 시동 시에는 거북이랑 토끼 중간쯤에 놓으시고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최고 토끼 속도에 놓고 작업을 하십시오. 지금 포사이클이라서 시동 걸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이렇게 시동을 걸고 저도 똑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힘이 느껴지는 게 제가 손을 끌려 가질 정도의 힘이 넘칩니다 지금. 자, 여기서 레바를 반대로 후진으로 잡게 되면 오, 몸쪽 딸려온다. 우와, 야, 확실히 엔진 2마력이라서 그런지 요정도 지금 텃밭은 너무 쉽고 빠르게 힘있게 이겨내면서 나가는 모습인데요. 아, 이 기계에 아주 특별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듀얼 샤프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얘들이 많은 부하를 받아도 날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 그만큼 힘이 세단 말인가요? 그렇죠. 네. 그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속도는 늦어져도 네, 날이 멈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관리기의 미션에는 기계 오일이 들어가는데 네, 이 기계는 오일이 안 들어갑니다. 야, 오일이 안 들어가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귀찮지 않죠. 아, 오일리스 시스템이에요. 오일리스 미션에. 예, 미션이 오일리스 미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일이 별도로 주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이 기계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와. 지금 80kg 무게가 올라가서 부하를 훨씬 더 많이 줬는데도 지금 위까지 밀고 오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보셨듯이 80kg 성인 남자를 태우고도 이게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요. 보통은 힘이 없어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보통은 엔진이 꺼지죠. 네. 근데 얘들이 특허예요. 이게. 국제 특허가 하나 있습니다. 얘들 샤프트 시스템이 듀얼 샤프트 시스템이라 그래요. 네. 부하가 중량이 많이 걸렸을 때도 쓰진 않습니다. 속도는 느려지지만 힘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 날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마력인 거 치고도 힘이 정말 센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직접 사용해보니까. 이게 이제 가볍고 작은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관리기 종류를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고를 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밭만 갈 게 아니라 밭의 경계를 만들어야 되는 고를 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런 배토판이 필요합니다. 이런 배토판이 우리 기계에는 타이어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토판을 장착하려면은 관리기날을 제거하고 타이어를 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핀은 손으로 잡아당겨도 쉽게 나옵니다. 핀을 제거하시고 바퀴를 고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시고 핀을 박아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 핀을 제거하고 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끝납니다. 숨바퀴도 역시 핀으로 제거 다 되어 있습니다. 핀을 제거하고 바퀴를 제거한 다음에 원하시는 높이에 맞추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하면 깊이 파이고 지금 위로 올리면은 낮게 파이고 원하는 깊이로 맞추신 다음에 키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다 된 겁니다. 보시다시피 금방 이렇게 고를 타버립니다. 아 이렇게 이제 V 모양으로 이렇게 고를 파주는 거네요. 그렇죠. 삽 같은 걸로 살살 북돋으시면은 이런 밭이 됩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계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 배송비 포함해서 68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판매 가격이요? 예. 야, 그러면 지금 이마력급의 이 정도 구성에 이 정도 힘을 가진 제품 대비했을 때 가격은 엄청 저렴한 거죠. 보통 인터넷이나 일반적으로 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런 급의 관리기가 70만 원이 다 넘어갑니다. 액세서리 없이도요. 아 뒤에 배톡이 불포함으로? 예 하여튼 저희가 신제품이라 새 상품 소개 겸해서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야 그럼 일단 요게 2마력인데 3배 더 센 6.5마력은 어떨지 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엄청나죠?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요거는 이쪽에 와보시면은 연료 밸브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시면은 보시다시피 이 위치에서는 연료 밸브가 닫혀서 엔진으로 연료가 안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이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주시고 요게 이제 초크레바 차가운 엔진 시동 걸 때 요걸 한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위치에서 시동이 안 걸릴 때 몇 번 당겨봐서 시동이 안 걸릴 때만 초크를 사용하시고 토롱하고 걸리면 바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셀에다 위치를 중간쯤에 놓으시고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와 야, 이거는 뭐 거의 탱크 수준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밥 단단히 먹고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딸려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좋아서 이 속도 조정을 힘에 맞게. 아, 속도. 이거는 진짜 조절해야 되겠다. 아까 그렇죠. 거는 최고 빠른 속도로 하더라도 그렇게 안 빨랐는데. 편하게 간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건 잘못하다가는 제가 딸려갈 것 같은데 저도 바로 요 지금 6.5마력급 일반 관리기도 제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속도가 빠르니까 진짜 딸려가는 것 같아, 딸려가는 것 같아. 우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야, 근데 아까랑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지금 80kg 몸무게가 나가시는 성인이 올라갔는데도 그냥 무자비하게 질주를 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파이는 정도도
아까 전께 최대 25cm까지 파였다면 이번 제품은 10cm가 더 깊게 35cm까지 파이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 큰 배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좀 전에 모델보다 배토기도 더 커졌네요. 당연하죠. 이게 힘이 좋으니까 네. 배토기를 장착하게 되면은 훨씬 깊이 고를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좀 큰 밭을 만드는데 용이하죠.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 네, 궁금합니다.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95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재고 있는 거 한해서 이 기계도 배터기를 달려면은 바퀴 예 타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타이어도 드립니까? 네. 타이어를 장착하시고 아까 전에 맨 똑같이 핀 빼고 그렇죠. 제일 안쪽에 있는 핀 빼고 로타리나를 분리한 다음에 바퀴를 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사람 탄 거 보셨지만은 네. 이 기계도 역시 듀얼 샤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엄청 센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건 힘이 좋기 때문에 사람 한 명 올라타갖고는 표시도 안 나죠. 네. 근데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비싼 정식 관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웨이트를 달 수 있는 무게추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게추 대신에 사람이 올라타고 깊게 가는 건 좋은데 다치실 수 있으니까 따라는 하지 마십시오. 네. 그만큼 부하를 받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밭이 어제 비가 와서 네. 굉장히 땅이 젖어 있습니다. 애지간한 관리기는 젖은 땅에서 작동을 안 하거든요. 못 네. 갑니다. 그렇죠. 이겨내는 게 더 부하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보시다시피 금방 갈아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희만 하는 장사입니다. 거기다가 이것도 아까 작은 기계랑 마찬가지로 트랜스미션에 오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편하다. 예, 오일을 넣을 필요도 없고 교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휘발유 넣고 엔진오일 넣고 예, 엔진오일 넣고 엔진오일만 1년에 한 번씩만 교환해 주시면 돼요. 되는 거. 예, 예. 차랑 똑같이 포사이클이니까. 예, 예, 예. 예. 혹시 소비자분들께서 쓰시다가 네. 고장이 난다든지 제품에 하자가 났을 때는 저희가 교환을 해드리고 네. 손님이 잘못 쓰셔가지고 망가뜨렸어도 AS는 계속 해드립니다. 제품의 하자는 1년간 보증합니다. 이야, 그만큼 자신이 있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어떤 경우에 고장이 날 수가 있나요? 아무리 힘 좋은 기계라도 그러니까 생땅을 시멘트에다가 막 시멘트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데는 이게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갈리진 않습니다. 사람 하나 탄 것처럼 사람 둘 셋 태우고 막 갈아버렸다가는 아무리 튼튼한 기계라도 고장납니다. 그렇죠. 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예.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요. 꼭 이런 밭에서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농사를 지은 밭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땅을 갈아준 밭에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거지 맨 땅을 가는 건 아닙니다. 절대. 네. 그러니까 밭을 새로 만들고자 할 때는 이 기계 쓰시면 안 됩니다. 진짜 큰 트랙터. 예, 트랙터나 뭐 이런 경운기나 네. 그런 걸로 쟁기질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로타리를 친 다음에 밭을 만들어 놓는 거고 요거는 이미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밭을 새로 뒤집어 엎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너무 그 광범위 힘이 좋다고 너무 여러 곳에 쓰시려 그러면 반드시 고장납니다. 네. 그리고 이 엔진오일을 1년에 한 번 정도씩 교환해 주시면 되는데 통상적인 사용에 있어서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은 물론 자주 갈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러시면 보통 사용하신 경우에 1년에 한 번 정도 교환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엔진을 갖다가 기계를 이렇게 기체를 기울여가지고 늦게 편하게 여기다 엔진오일을 넣으시면은 엔진오일이 과다 주입돼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꼭 평평한 곳에 놔두시고 깔때기 같은 걸 이용해서 엔진오일을 나올랑 말랑하게 요 정도만 넣어주셔야지 너무 조금 들어가거나 과다하게 주입되면은 엔진에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기계를 올해는 다 썼다 그러면은 휘발유를 빼주셔야 돼요. 그렇죠. 휘발성이 예. 날아가니까. 예, 이게 네. 날아가 버리고 찌꺼기만 남거든요. 네. 그리고 엔진 탱크 내부가 부식이 돼요. 그래갖고 금방 고장 나니까 올해 다 쓰시면은 연료는 비워주세요. 네. 오일은 넣어놓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엔진 관리기 두 가지를 사용해보았습니다.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이 2마력 같은 경우는 요 미니 텃밭이나 집 앞에 요런 조그만한 텃밭을 가꾸기에 차고 넘치는 정도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6.5마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넓더라도 웬만한 반경은 전부 다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텃밭을 가꾸는데 혹은 좀 넓은 밭을 갖고 있는데 좀 괜찮은 관리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지금 배토기가 저도 사용해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지 잘 몰랐는데 이 보통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홈을 파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토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이 관리기를 쓰는데 어떤 메리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도 이 밭을 가꾸기 위해서 이 많은 노력을 하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